가슴으로 돈줄 맛집 들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전 연속. 와. 일단 오늘 중기실 예, 예. 뭔가 평상시와 분위기가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요. 도진 자석에 우리 수다 아닙니까? 헤어봤는데 21명의 수다가 있더라고요. 뭘까 추측해 봅시다. 뭘까요? 수다 팬클럽 분들? 아 수다 팬분들이 오늘 수다에게 도진장을 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수다보다 세 배는 많이 먹는다 이런 거 아닐까요? 왠지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여기 거덜날 것 같은데? 라면을 50봉지 넘겨. 이야 라면 50봉. 오늘의 도진장 군단 나세! 평균 몸무게 0.1톤 먹는 거 하나 끝장나는 저희는 멈칫할 100이에요! 우리 최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체중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요. 아, 제가 알기로 여기 수단님이 키로 수가 한 40kg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수다 씨가 한 3.5명 정도 3.5명 정도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와.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아, 그렇죠. 그런 게 좀 잘 나와. 자, 그러면 오늘 맛장 메뉴를 공개합니다. 오, 뭐야?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재료를 탈탈 털어 넣어 만들었습니다. 쫀득한 수제비와 깊고 개운한 육수의 컬래버레이션. 네, 털레기와 밥도둑계의 숨은 강자, 코다리찜입니다. 나도 잠깐만. 털레기, 털레기. 아니, 뚝배기. 이게 1인분이에요? 예, 1인분이요. 아니, 아니, 내가 본 뚝배기 중에 제일 커. 양 무슨 일이에요? 양 많은데? 지금부터 맞짱 첫 번째 45분 시작합니다. 렛츠 고! 우와, 잘 먹겠습니다. 와, 국물. 야, 이건 국자로 안 될 것 같다, 와. 추운 날씨에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 털레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이름 그대로 온갖 재료를 좀 탈탈 털어서 넣었다. 넣은 음식이다 라고 해서 털레기거든요. 이게 대파, 팽이버섯, 보리새우, 시래기, 감자 등등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와. 와. 와, 바다 왔어, 바다 왔어. 아, 너무 시원해. 국물이 너무 깊고 수제비가 진짜 쫄깃해. 아, 이사 와야 되나, 부산에서? 아. 아니, 보온병에 담아가고 싶어요, 이거. 오, 진짜 이거 보온병에 타가지고 진짜 뜨거울 때 먹으면 맛있겠다. 미쳤어요, 진짜. 와. 수제비 양 엄청 많아. 이게 여기... 맛있는 거야? 김밥 넣어가지고 이렇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무슨 맛이냐? 와, 대박이다. 나름 사람이네. 버섯이랑 시래기랑. 와, 잘 먹어. 우와. 저게 지금 숟가락이 아닙니다. 국자예요, 예, 국자. 다들 국자로 먹네. 야, 아니 그냥 평소 먹던 대로 먹으면 되는 거. 나 또 방송이라고 좀 이쁘게 먹으려고. 그런 게 어딨어! 아, 웃겨서 못 먹겠어요. 좋아, 그 작전 좋다고. 그러니까요, 아까 그래. 말했잖아, 그 작전. 저희 플랜 Z까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제 A도 안 했어, 지금 아직. 아, 근데 이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배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맛있겠죠.
나만 먹을 거야. 엄청 커, 엄청 커. 더 먹어요. 왜 저런? 네, 맞아요, 맞아요.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대박. 이래도 되는 거야? 진짜 좋은 게 수제비가 굉장히 얇다. 다른 데 비해서 네, 많이 맞아요. 얇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얇네. 그래서 후루룩 넘어가요, 면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식감이 너무 좋다. 와, 이거 봐봐. 엄청 커, 엄청 커. 케이크 이름 넣는 거? 와 맛있다. 야 나도. 어 근데 지금 먹는 속도가 지금. 와 막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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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지금 먹는 속도가 지금 장난이 아니야 다들. 냄새가 나 너무 맛있는 냄새가 좀 올라. 어. 저는 건더기 다 먹었어요. 나도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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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코다리 빨리 먹었으면 좋겠어. 나도 코다리 먹고 싶다. 코다리는 감자 전분으로 또 튀겨내가지고 뭔가 꼬바라우처럼. 아 코다리찜을 튀겼다고요? 네, 튀겨가지고 약간 네. 쫄깃 바삭이 같이 있는 거죠. 쫄빵? 네, 쫄빵. 쫄빵. 어떡하지? 좀 먹어야겠어요. 아니 아니. 너? 식감 진짜 궁금해. 와. 와 진짜 엄청 커. 코다리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 보이잖아요. 진짜 그냥 넘어가. 대박 대박. 코다리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 보이잖아요. 어머. 아 이게 코다리가 순살이라서. 너무 좋다. 나 가시 잘 못 발라가지고. 진짜 인정, 진짜 인정. 아니 어떻게 코다리 이게 들어가 있지? 고니. 야. 우와. 와, 미쳤다, 미쳤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미쳤다. 와, 와. 우리 이거 더 추가할까? 어, 이거 더 추가하자. 3개. 아니, 저희 코다리 찜 3개 더 추가해 주세요. 저희도 3개 더 추가해 주세요. 와. 와, 맛있나 봐. 추가 좀 3개. 이게 사장님이 밥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근데 이거 비벼 먹어야 돼. 그래,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비벼줘야지. 아니, 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 어떡해. 끝나고 비비는 거. 비비는 거. 와 방금 공 컸다. 대응이야 대응. 어떻게 따로요? 연락 주세요. 진짜 맛있다. 와. 정답은 비비는 거였네. 진짜 이거 꼭 드셔보야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네. 와. 와 방금 공 컸다. 저렇게 이제 드시다가 거기다가 이제 참기름. 아 참기름. 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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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다. 아 이 김가루 이 볶여지는 소리. 맛있겠다. 참기름과 김가루 뿌린. 우와! 어머! 아, 진짜? 와, 맛있겠다. 먹을 줄 알죠? 먹을 줄 아는. 아. 네.
정랑이 형님, 그, 죄송한데 여기서 너무 침을 계속 계속 너무 경고 한 번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브 나왔습니다. 아직도요? 아니, 숟가락이 너무 무거운데? 네? 나 금방 와 실망했다 오늘 진짜로. 나도 나한테 실망했다 지금. 아 내가 진짜. 본인이 본인한테 실망한 날. 네, 내가 볼 때는 우리 최근간 선수는 마무리됐어요. 이미 60만 있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안 보이겠지만 지금 여기 지금 국자지를 내가 거짓말 안 하고 100번 하는 거 봤어. 야, 안 먹고 너는 계속 푸기만 해, 왜? 손님이! 집에 있잖아, 지금. 나 계속 먹었어. 이것들 후배라고, 진짜. 이것들. 역시 밥통님이셔, 밥통. 진짜! 와, 정량풍을 석가님 왜 이렇게 잘 드세요? 반면 우리 오늘 진짜 우리 그 별명 밥통이 우리 최백년 선수 대단합니다. 엔드피, 아 진짜 근데 에이스 인정이다. 에이스 인정합니다. 와 진짜 최고 최고 최고. 아 오셨다. 흰색 깃발을 드신다면 돈줄 군단이 앞서고 있는 거고요. 네? 청색 깃발이 올라온다면 도전자 군단이 앞서. 아 파란색 깃발. 전반전 승리팀은? 전반전 승리팀은? 골절입니다. 골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전은 이제 쭈꾸미 볶음에다가 이제 산채 보리밥. 맞습니다. 야. 그리고 쭈꾸미 파죠. 양구단 선수들 준비됐습니까? 네! 후반전 맞짝 들어 출발! 출발! 선수 입장. 아. 어? 네 분이서 다 들어가네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안 들어갔나? 여기 한 개 더 마련한 것 같은데. 앵글 밖으로 나가지 않나요, 저 지금? 사장님, 저희는 쭈꾸미 볶음 30개예요. 산채 보리밥 하나요. 네? 쭈꾸미 먹고 30개요? 네. 잘못 들었나? 네? 이거 맞아요? 아니 근데 가능해? 30개? 쭈꾸미 먹고 30개? 어? 30개? 그리고 산채 보리밥 한 개? 와 의외의 주문입니다. 어머 이 언니들 미쳤나 봐. 쭈꾸미 볶음부터 나왔습니다. 쭈꾸미 15개 나왔습니다. 15개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다 치워야겠는데? 와. 이거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그 각이다. 이거 너튜브가. 와. 너무 초라해 보여. 애기네, 애기! 우와 맛있겠다. 직화 쭈꾸미 볶음인데요. 네. 40번에서 50번 정도의 이제 웍질을 또 하신다고 해요. 아, 그거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화요리인가 싶을 정도로 강한 불맛이 또 나는 네, 기가 막힌 쭈꾸미 볶음입니다. 야. 우와. 맛을 좀 봐야겠다. 완전 맛있어. 약간 매콤한 정도구나. 이거 우와. 이 맛을 좀 한번 봐야겠다. 불량 미쳤네. 와 아미 굿스타트. 저게 저 국자가 아미 언니가 쓰는 국자예요 실제로. 본인 장비가 아무래도 좀 유연하죠. 맞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안 들어. 야. 야. 너무 예쁘게 드세요. 귀여우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입이 작아가지고. 아 이거 오물오물 맛있게 드세요. 응? 저도요. 와. 약간 매콤한 정도 그냥. 우와. 근데 너무 많이 같은데? 양념 많이 짜지도 않았어. 섭섭한 맛도 없지. 호민호님은 역시 맛이시네요 밥을. 우리는 빨리 시켜야 돼. 우리가 아 이게 전략이 잘못됐네. 사장님, 쭈꾸미 볶음 9개 더 추가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역시. 너도. 동아. 형님은 드시면 안 될 거야. 아. 우와. 우와. 그때 좀 쳐주면 안 돼요, 저 여기. 밥에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강하지 않은데 양념이 넉넉해. 흐름 끊기면 안 되는데. 와, 쭈꾸미 왔다. 쫙 한번 놔두고 먹자요. 아니, 하지 마. 그럴까요? 그냥 먹어. 네. 그럴 시간이 없어. 감사합니다. 네. 최준석 선수 그냥 받아가지고 바로 넣어버리는데요? 몇 개를 넣는 거야? 와, 굉장히 이거 완전 나. 어, 얘 몇 개 들어갔었나?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어디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거? 아, 조금 좀 갖고 가봐. 이제 무서워할 것 같은데. 아니 처음에 왔을 때 봤더니 자기 앞에 놓더니 지금 피해 이렇게 피하고 있어. 나 눈치 보고 있어 눈치. 혹시 몇 프로 타셨어요 준성님? 전 100% 다 찼어요. 그러니까? 끝났어. 되게 정갈하게 1, 2, 3, 4, 5, 6, 7 7가지 나물이 있어요. 보니까 쥐나물이 있고 도라지가 있고 고사리가 있네요. 호박이 있고 시래기 무나물 마지막 적이 있는 게 오가피 순입니다. 오가피 순나물은 이게 향이 엄청 좋고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입맛이 없을 때 입맛 돋구는 용으로 딱 먹으면 좋다고 해요. 맛있겠다. 와, 보리밥 맛있겠다. 보리밥에 와, 저 비빔밥 맛있겠다, 저거. 우와. 맛있어? 엄청 고소하고 야채들이 와, 나물질 너무 잘하셨다. 엄청 고소하고 야채들이 와, 나물질 너무 잘하셨다. 나물 식감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어. 와, 보리밥이 약간 날치알 터지듯이 토독토독 터지네. 쭈꾸미 파전이 쭈꾸미, 오징어, 새우, 부추, 쪽파가 아주 푸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전 두께는 5mm인데요. 재료 본연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파전의 바삭한 식감을 찾기 위해서
1년간 또 연구하신 네, 두께라고 합니다. 저 끝에 도우 부분 약간 고구마 크러스트 같이 엄청 바삭한데 저게 테두리에 달걀물 또 두른 거래. 아, 오, 그러네. 푸짐하다, 파전이. 후반전 현재까지 하이라이트를 우리 허선수가 가져갑니다. 내가 먹방 인생의 허민호다. 야생마야, 야생마. 근데 얼굴이 너무 엉망되는 거 아니야? 엘레강스. 응. 우리가 예상했던 이제 왜 조금 파전에다가 쌈쌈쌈쌈. 야, 이거 먹게 되면 또 아미 선수가 또 하이라이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어, 큰 거 아니야? 우와. 우와. 맛있지. 와, 성훈 선수, 성훈 선수. 저 샌드위치 뭐예요? 어머 어머 어머, 피자야. 와. 와, 굿 아이디어. 와, 굿 아이디어. 뭐지? 자, 기한 영상 잡혔습니다. 도대체 잡혔어요.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수범아, 죽순 들고 있는 것 같아. 아, 저 바로 안 먹어. 5분 있다가 먹어, 저거. 푸드코마 오셨네요. 에이, 설마요. 야! 우와! 아니 왜 상대방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지? 이거 뭐야? 예상을 빗나갔는데? 자, 후반전 현재까지 하이라이트 최준서! 와! 엄청난 양이 한 입에 들어갔습니다. 12번째 행복한 맞자 도준 군단이냐? 도준자 군단이냐? 자, 바로 공개합니다. 최종 우승팀은 하나, 둘, 셋! 최종 우승팀은 하나, 둘, 셋! 전출의 우승팀은 도준자 군단입니다. 와, 대박. 차이 많이 났다. 엄청 났다, 차이. 12번째 만에 처음으로 승리를 양보합니다. 10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와우. 와우. 오. 저 판넬을 처음 봐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도전자 군단이.